오늘도 1분 르바 소식 고고! 미국이 올림픽을 위한 호주와의 두 번째 연습 경기에 패하며 나이지리아전에 이어 2연패를 기록하고 말았네요. 골스가 데미안 릴라드의 트레이드에 대해 이미 내부적으로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피닉스 감독 몬티 윌리엄스가 지난 3차전 심판 판정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자신들은 도합 16개의 자유투를 얻었지만 야니스 혼자 17개를 얻었다고 했네요. NBA를 대표하는 슈퍼스타 르브론 제임스가 레이커스에서 은퇴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레이커스는 이번 오프시즌 카멜로 앤서니를 데려올 수도 있다고 하며 샬럿 가드 테리 로지어가 레이커스로 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뉴욕은 마이애미 가드 덩컨 로빈슨, 켄드릭 넌을 데려오는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뉴욕을 포함해 마이애미, 인디애나는 모두 클리블랜드 가드 콜린 야스턴을 트레이드해오는데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블레이크 그리핀이 이번 오프시즌 네츠와 재계약할지 불확실하다고 하네요. NBA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필라델피아가 클리블랜드의 콜린 야스턴, 케빈 러브를 위해 벤 시몬스를 트레이드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했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1분 르바 소식 끝!